들여가지고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다만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것이고. 그게 빈면이 잘해서 그 다 과정을 돌파한 거예요? 아니, 다 나름대로 다 다들 살라고 한 거지. 빈면이 좀 잘해서 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겠는가? 그냥 뭐 대충 이게 뭐 가다 보면 뭐 안전하겠지? 메이비가 어떻습니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우리 저 봉봉님하고 차돌님 생각에 조금 다른 거는, 국가라는 건요, 위험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생명 안전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생각해서 국가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 때문에, 그걸 때문에 매번 그 목표를 유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분한테 마지막 찬스를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전략을 짜내고 협상을 통해서 국가 목표를 새롭게 변경을 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갔던 거는, 나는 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뼈아프게 느낀 것은 저 스스로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점. 선발대 두 명을 보내는 것을 이제 제작진과 협상을 해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아낌없이 이 뭐 권력이라면 권력인 빅맨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그거는 그러고 나면은 성공적이고 훌륭하고 자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 우리 빅맨이 하야했다는 거를 수긍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빅맨이 빅맨 역할을 한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그냥 하야했다고 해갖고 내 책임을 던졌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무책임한 거죠. 약간 영웅주의적인 것, 소영웅주의적인 것이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씩 받았어요. 뭔가 멋지게 이 일을 처리해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탁 던지고 끝난 거야. 이 빅맨으로서의 뭐 모든 권한과 특권은 포기하고 빅맨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야를 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딱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은 빅맨보다 위대했답니다. 빅맨은 국가를 무책임하게 위기에 빠뜨렸는데 국민은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했다. 저 나름대로는 지금도 제가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 옆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안전이 위험에 처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또 반성을 하고 있지만, 하루 더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또 제 역할에 대해서 역사가 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쯤 해주시고 그래도 고생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터지는데 누가 빅맨 하려고 안 하고 말았지. 굉장히 뼈아픈 말 같고 심한 말 같지만 빅맨을 제외한 6명은 공감대가 대강 있어요. 이게 보완되면 이 사람이 더 좋아질 텐데. 근데 자기만 모릅니다. 저도 정말 거기에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몰라서 그런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층 더 끌어올려야 된다. 모든 면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는 뼈아파도 지나면서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뼈아픈 평가를 치른 금태사. 과연 그가 빅맨으로서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0만 년 전 원시 사바나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권력자로 평가되는 리더 빅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빅맨을 만났습니다. 인구 총 3만여 명, 빅맨이 통치하는 티벨레 마을입니다. 빅맨의 집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그들 앞에 등장하는 빅맨.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더욱 흥을 냅니다. 빅맨을 향해 열정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사람들.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빅맨은 복을 기원해주죠. 또한
마을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바치며 존경심을 전하기도 합니다.